계획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비학이라는 게 조금 뭐 보편적으로 알려졌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좀 눈치를 채는 분들이 생겨서 뭐 저야 한 20년 전부터 수비학을 이제 뭐 들고 와서 설명을 드린 사람이지만 여기 이제 날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731부대, 731부대 뭐 테드 건더슨이 사망한 날짜도 테드 건더슨이라는 사람은 전 FBI 국장이었는데 뭐 캠트라일이라든가 지금 뭐 헐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폭로를 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뭐 좀 비명 행사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친구들은 자살할 친구가 아니다. 뭐 병으로 이렇게 돌아갈 사람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스페인 남성 눈에서 피나는 바이러스 감염돼 사망했다 하면서 에볼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질환을 주의해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벌레에 물려서 이러한 증상이 나왔다라는데 한번 요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과거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웃어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거 참 맞아 떨어진다. 제가 눈, 코, 입 뭐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나서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났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이제 차곡차곡 진행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서미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에볼라를 이제 주제로 한 영화가 또 개봉이 됐고 또 이렇듯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에볼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이것이 너무 위험하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에볼라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병이 실존하고 이러이러해서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게 되겠죠. 예, 아무튼 그리고 사실 이 벌레도 그 GMO가 있죠. 유전자 변형 무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면서도 뭐 쭉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바이오웨폰을 일종으로 바이오웨폰의 일종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뭐 오퍼레이션 드라킥이라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책에서도 상당히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화질소라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일까라고 이제 팬데믹과 또 연결선상에서 타임랩스를 그려보면은 이 2D, 3D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이 2D보단 3D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는데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뭉툭한 어떤 물체가 아주 얇은 어떤 관을 지날 때 위험할지 아니면 아주 2D로 얇은 종이장처럼 아주 얇은 2D의 물체가 지나갈 때 위험할지. 자, 그래핀, 산화그래핀이 2D로 돼 있다. 이 말씀. 얇은 레이어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서울 자치구 의료경찰 소방 에볼라 유입 가정에 대응 훈련을 한다. 그 수많은 질병, 수많은 어떤 뭐 저 팬데믹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이거여야만 될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사가 지금 연이어서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질병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또 위에서 어떤 뭐 하달이 내려온 게 있지는 않을까라고 또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참 그 2라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수비학에서 2는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러는데 2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양수를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3.11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날 9.11 그 테러 9.11 테러 그러면 가운데 숫자 2를 놓으면 3.29가 되면 앞으로 볼 때는 3.11 거꾸로 백월드를 읽으면 9.11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그 수비학 문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까 뭐 731을 또 들 수 있죠.
731. 아, 이걸 보면은 7이 3개 있으면 777 뉴올드오더가 되고, 13이라는 것은 일루미나티의 어떤 로고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수비학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피라미드의 벽돌을 쌓느냐, 그것은 1, 1이 있으면 돼요. 많이 말씀드렸죠. 1 곱하기 1은 1, 11 곱하기 11은 1, 2, 1, 111 곱하기 111은 1, 2, 3, 2, 3, 2, 1, 1111 곱하기 1111은 1, 2, 3, 4, 3, 2,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각 브릭, 각 그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벽돌 역할을 한 거죠. 카본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탄소 덩어리로. 그래서 이제 그 C가 또 하필이면 또 세 번째에 있어서 정삼각, 역삼각을 만들 수 있는 이제 666 빛 덩어리가 이제 뭐 일명 뭐 게투게더 해갖고 나오는 그 속에서 이제 빛이 나온다.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빛이 살짝 발현하죠. 그 빛을 갖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슴 사이에 흉선을 갖고 태어난다. 그것이 이제 실리카 규소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흉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텔로미어의 그것처럼, 아니면 미토콘드리아의 그것처럼 짧아져서 죽게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니 뭐 갑자기 이제 뭐 에볼라 얘기하다가 뭐 이러저런 뭐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는 것이 맞지는 않을까.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하면은 분명히 안 좋다.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흐르는 거를 쭉 보시라니까. 왜 그 트럼프 저격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지 않느냐는데, 아예 그냥 애초부터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얘기는 아예 시작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 놀리려고 이제 뭐 하인지 케첩 나오고 옆에는 이제 총알이 나왔는데, 저 그 손가락 굵기의 저 총알이, 만약에 어떤 피부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핀이 돌아야 된다. 파괴력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일직선으로 나가서 의미가 없죠. 회전력을 줘야죠. 회전을 줬을 때, 물체에 닿았을 때 이게 파고 들어갖고 엄청난 살상력을 내는데, 귀를 저기에 닿았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기, 그게 아니라 회전이 있기 때문에 새까맣게 탄다던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화상이겠죠. 아니면 그 떨어져 나간 분이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멀쩡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만에 하나라는 것을 항상 뭐 우리가 인간이 또 모르는 영역대의 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사건을 왜 만들까? 뭐 대한민국에서도 무슨 그 면도날 사건, 뭐 저 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뭐 저질렀네 뭐 하면서 뭐 이상한 일들이 쭉쭉 있죠. 보면 물론 저는 이제 또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이거 5G하고 어떤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이렇게 이상한 사건, 뭐 시청에서 이제 뭐 역주행으로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 환경이 바뀌고 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뇌 문이 열린다라는 말을 존 F. 케네디 가족 일가가 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잘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가 무엇인가를 했고, 그 무엇인가 때문에 또 벌어진 무언가가 또 있을 거고, 또 그 무언가를 통해서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무언가가 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이라는 것에 어떤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뭐 많이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죠. 막연히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실수였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뭐 핑계가 있을 수 있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주사바늘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한문 사자성으로도 뭐 그런 뭐
발 없는, 발 하나에 뭐 손이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류 몸이 어떠한 일종의 비스트, 마크 오브 비스트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이제 뭐 뇌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뇌 쪽으로 뭐 전달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던 어떤 것이. 그러면은 그 이성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 이번에 일본도를 갖고 뭐 이렇게 아주 참혹한 짓을 한 사람이든 뭐든 그 마인드 컨트롤링이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좀 넓은 그 아주 좁은 그런 해석을 놓지 말고 한번 넓은 해석을 한번 갖고,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 그러면은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또 보아야 되는 내용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 거제 1일 감염자 수백 명 추정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와이파이 이게 일종의 방사선, 이 방사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우리 면역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이제 그 이전도 있겠지만,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과거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지도 않고 했는데 어떻게 그 힘든 뭐 것들을 해냈을까라고 보면, 태양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근데 지금은 태양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자꾸 화학 덩어리, 화학 물질인 선크림을 바르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피부가 뭐 하얗게 보이고 뭐 장단점을 따지자면 뭔가는 있겠죠. 하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태양,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마치 비타민 D가 부족한 민족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과거 사스 중국 홍콩에서 난리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멀쩡했단 말이죠. 누구 하나 걸리지 않고. 바로 이러한 면역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또 비타민 D3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사용된 것이 아닌가. 선크림이라든가 기타 등등 양산을 쓴다든가 모르겠어요. 그 또 한간에서는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자외선을 많이 쐈을 때는 피부 노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된다고 하니, 뭐 그런 것이 근데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아름다운 여성분, 그 미국의 그 흑인 여성분이 있는데 아무도 그분을 뭐 60대라고 보질 않는데 딱 봤을 때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그런 피부를 갖고 계신데, 그분은 햇볕을, 물론 이제 자외선이 센 시간대는 아닙니다만은 쐬는 것이 나오더라. 자연에서 주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겠다라고 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또 사고 처리 중이라고 또 뜨네요. 이거 지금 벌써 두 번 퇴근하고 가면서 이제 보는데 또 이제 접촉 사고가 사망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사람들의 기존하고 많이 다르다. 저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뭐 펩시가 아무래도 그 상당히 이제 비난받는 기업으로 이제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템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저 2를 보면 이제 3자처럼 보이죠. 거울을 놓고 보면 33이 보이죠. 빛을 가둘 수 있는 어떤 갇혀 있는 빛을 빼내서 벽돌로 쓸 수 있는, 그리고 M이라는 것도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333이 나옵니다. 333은 다 더하면 이제 9가 나오겠죠. 세타가 나온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것을 한번 봤을 때 저 T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수비학을 좀 들여다보는, 문자학, 수비학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입장이어서 예사롭지 않은 그런 조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콜라라든가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을, 이제 인공감미료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뭐 이콜라이를 들어서 장내 유익균이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artificial sweetener라고 해서 인공감미료다 해서,
일단 기타 과당이라고 들은 것도 인공감미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는 상태에서 아스파탐, 아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 인식이 강해지니까 스콜라로스라든가 기타 등등의 걸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빨리 안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 라벨지를 보시게 되면 무엇이 들었는지 표기하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닥터 세비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우엉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엉차를 이제 지금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곳을 마시면 뭐 맛으로 따지자면요 어떤 뭐 상큼하고 뭐 탄산 톡톡 쏘는 이런 맛이 있는 것에 이제 길들여진 사람들한테는 야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닥터 세비가 왜 자꾸 우엉에 대한 놀라운 벌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말을 했을까 한번 보면은 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래서 반찬을 이제 이렇게 선택하실 때도 우엉을 이용한 반찬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뒷받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요. 닥터 세비 선생님이 이제 어떤 뭐 강연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우엉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표시 뭔가가 있다. 마치 인상 김일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홍화씨라든가 이런 것에 비견할 정도로 뭔가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미친 듯이 저는 뭐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순지트 매트 순지트 방석을 그냥 뭐 날린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저의 의도를 알고 지금 5G가 엄청 세지고 있고 뭐 이러니까 제가 뭐 너무나도 이제 그 좀 이상한 분들은 이제 차단을 했는데 아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은 뭐 어디 딴 데서 사시면 되고 일단은 그 순지트를 좀 생활을 하셔라 상당히 도움이 된다 여기서 자고 안 자고 하루가 달라지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판매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어디서 사시든 그러나 저는 하여튼 뭐 단돈 만 원에도 드리고 하니까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 제 홈페이지도 이제 주소를 남겨놓을 건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또 많은 효과를 봤다고 말하는 이제 지원 엠비타에 대해서 한번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콜레스테롤이 아까 전에 비타민 D3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 흰잔만 먹어 노란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이러는데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과연 뭡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혈관을 막히게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을까요? LDL이 있고 HDL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얼마든지 나누려고 그러면 나눌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라고 칩시다. 이것이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것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햇볕을 받으면 이것이 간으로 이동이 돼 갖고 비타민 D3를 생성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콜레스테롤 너무나도 위험에 안 좋아라고 한 것이 What people think it does 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몸을 이제 산성화하고 나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얘는 여기 나와 있죠 뇌의 20%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차지하고 있다 파워풀 안티옥시던 항산화제다 엄청나게 강력한 황산화제다 부스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남성의 활력을 넘치게 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부스트 무드 요즘 자꾸 짜증내고 기분이 언짢고 우울증 걸리고 지금 정신과에 보면 젊은 20-30대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는데 폭증을 했다는데 이것이 다 콜레스테롤과 비타민 D3 이런 것들을 못 받기 과거 우리 그 면역 시스템이 겪지 못했던 거를 드라마틱하게 겪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Protect the Heart. 지금 심장 질환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죠. 팬데믹 이후에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로켓트가 치솟듯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민 D3가 어떻게 생성을 되는지. 부스트 비타민 D,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Increase longevity라고 하는 것은 장수. Longevity는 이제 장수라는 건데, 아주 생명을 늘리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갖가지 질병을 이제 달고 젊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어드바이스를 해줬대요. 너 하루에 계란 두 개만 먹어봐. 아직까지 드시는데 지금 120세인가 그래요.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드렸어요. 네,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사람은 이제 그 항상 양날에 뭐 칼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GMO가 이제 옥수수를 베이스로 한 사료를 한 닭은 오메가6 지방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을 그래서 따로 먹어줘라. 이거 저거 그 뭐 건강기능식품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 뭐 한의학 박사라 그러면서 이제 양 그 한복 입고 나오시는 분이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들을 말이 있고 안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1년 365일 생선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요. 1대1이 가장 좋다. 오메가6, 오메가3가. 근데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7대1. 뭐 어떤 사람은 30대1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 세상에 갈 정도의 위험성이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지트 핸드폰에 붙이는 패치를 주문을 주셨는데 제가 방석을 무료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가리 굴리는 사람은 있어요. 아, 요놈한테 해봤자 여기서 돈 1원이라도 싸니까 이쪽으로 해야지.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아유, 이게 좀 내용이 좀 삭막해, 좀 살벌해서 제가 그래서 자꾸 순지트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닥터엘, 제가 이제 오픈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캠트레일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목이 따갑고 막 나쁜 일이 있는데 닥터엘을 키면서 동시에 저 위에 순지트를 담은 봉지입니다. 상당히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갖다 놨고요. 저거 뭐 나뭇잎 같은 건 뭐냐 하는데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가 상당히 향이 좋아서, 물론 요것도 이제 또 다른 말을, 또 제가 좋아하는 닥터세비는 페퍼민트가 이제 하이브리드다, 인간이 만들어낸 작물이기 때문에 좀 멀리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렇지만 제가 체험한 것은 좀 다른 내용이더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닥터세비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좋고 하지만서도, 이번에 그 일본도 갖고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5G가 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의심이 되는 거죠. 뭐 오비락이라고 뭐 주장할 사람도 있고, 뭐 너무 이거 진짜 뭐 일부러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TI가 정말 실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TI는 당연히 있어요. 뭐 미국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문까지 발표한 내용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준말은 이제 타겟팅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사람을 이제 타겟팅 해갖고 이제 괴롭히는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정신병하고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신병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뭐 부르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자, 지원 엠비타 1주년 1 플러스 1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10병인데요. 뭐 2000cc 기준으로 이제 2병 넣어주면 되고, 이제 그보다 높은 거는 3병 넣어주면 되는데, 리터당 뭐 40kg 간 것까지 사진을 찍어 놓은 증거 사진이 있고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너무나도 여러 번 테스트하느라고 많이 써서 그런데, 보통 한 20, 30%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지금 고유가 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쓰시면 좋지는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박상환 씨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입금을 주시면은 두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신 뒤에 카톡 내지는 이메일, 또 이제 아래 전화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은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떤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예, 저는 뭐 오픈해서 이제 뭐 계좌를 올리고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더라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이벤트 행사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라면은 지금 좋은 기회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행사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에볼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혈관들이 지금 상당히 데미지를 입고 있고 이것이 아까 전에 뭐 눈에서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압력이라는 게 있겠죠. 네, 압력에 의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